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대략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하루의 뉴스를 간추려서 알려주는 5분 순서 호주뉴스 TV의 이PD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화요일 저녁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를 올해 회계연도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발표된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는 2022-2023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년 조기 시행하여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가 시작되면 1단계 인하 조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022-2021년 회계 연도에도 연급여 4만 5천 불에서 9만 불 사이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저소득 중간소득 상쇄를 통해 최대 1,080불의 소득세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예산안 발표로 나온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의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약 1,150만 명의 근로자들로 178억 달러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의 소득 구간별 과세 기준은 연소득 18,200불까지는 소득세가 없으며 연소득 18,201불부터 37,000불 구간까지는 19%이고 연소득 37,001불에서 9만 불까지의 구간은 32.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올해부터 바로 시행될 경우 소득세 과세 구간은 연소득 4만 5천 불까지 19%의 세율이 적용되고 4만 5천 불 초과 소득부터 12만 불까지 3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12만 불 초과 소득자는 37%의 세율이 적용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2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이번 회계 연도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70만 명가량의 근로자들이 2017-18년 회계 연도에 비해 2,000불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산층과 저소득층 독신자는 최대 2,745불, 맞벌이 부부는 최대 5,490불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가 2020-2021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경기침체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arting tonight, there will be a new Jobmaker hiring credit to encourage businesses to hire young Australians. 연방정부의 이번 예산안 정책은 앞으로 1년 동안 구직자 지원금인 잡시커를 받고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직원 한 명당 한 주에 최대 200불을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선보였던 기존의 구직자 지원금, 잡시커와 일자리 유지 보조금인 잡키퍼에 이은 이번 연방정부가 선보인 잡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자리 45만 개를 늘리고 견습생 임금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잡메이커 적용 대상이 되려면 채용되는 신입사원이 채용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연방정부의 복지수당인 잡시커, 청년수당, 양육수당 중 하나를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증가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신입사원은 1분기 평균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6살에서 29살 사이의 직원에게는 정부가 회사에 주당 200불을 지급하며 30살에서 35살 사이의 직원에게는 주당 100불이 지급됩니다. 연방정부의 잡메이커 프로그램은 연방예산안이 발표되었던 10월 6일의 다음 날인 어제 수요일부터 바로 시작되었으며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인 젊은층 구직지원금 잡메이커는 4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즐랜드 주총선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사상 최초로 여성 2명이
주정부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따라서 퀸즐랜드주 의회가 해산된 가운데 퀸즐랜드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주총리 자리를 놓고 호주 노동당의 아나스타샤 팔라셰일 주총리와 자유국민당의 데브 프레클링턴 당대표가 대결을 펼칩니다. 퀸즐랜드 주총선은 10월 30일에 토요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퀸즐랜드 주총선의 최대 쟁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대응 방안이 될 전망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은 이미 경제재건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퀸즐랜드 주총리를 맡고 있는 아나스타샤 팔라셰일 주총리는 이번 주총선에서 승리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노동당 출신 주총리가 되게 되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는 노동당의 팔라셰일 주총리가 자유국민당의 프레클링턴 당대표보다 앞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주는 주총선을 치른 직후인 오는 11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에게 주경계를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